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소개할 제품은 뭐냐면요, 휴미드 세이프라는 제품이에요. 원래 지금 비플랙 클라리넷에는 계속 사용 중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댐피처럼 생긴 그런 제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기능은 댐핏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댐핏은 이제 겨울철에 이제 건조할 때 수분 배출을 하는 기능밖에 없잖아요. 댐핏을 물에 적셔가지고 악기에 넣어놓죠. 스트링 악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클라리넷에도 되게 그 습도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패드의 그 내구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이제 습하거나 건조해지게 되면은 나무가 갈라지거나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휴미드 세이프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휴미드 세이프가 댐핏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습도를 40%에서 60% 정도 항상 맞춰줍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건조하다고 느끼는 그런 습도가 20%, 뭐 코가 막힌다든지 이제 뭐 피부가 이제 마른다든지 이제 그럴 때가 20%고요. 그리고 곰팡이가 가장 활발하게 이게 움직이는 그런 습도가 이제 70%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40%에서 60%를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한데요, 댐핏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제품은 일단 물을 쓰지 않고요, 그냥 악기 안에 넣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은 이제 습도가 너무 높을 때는 악기를 빨아들여주고, 그리고 너무 건조할 때는 이제 수분을 배출시켜가지고 일정한 습도를 항상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마틸다 공연할 때도 베이스 클라, 뭐 색소폰, 클라리넷까지 이 안에 이제 다 넣어서 이제 사용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제품은요, 이런 댐핏형의 제품이 아니라 리드형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지금 얼마 전에 새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리드 습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습도를 조절해주는 케이스를 사용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리드의 습도를 조절해주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케이스기도 하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키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휴미드 세이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리드 케이스에 꽂아두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리드의 형태로 띄고 있어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케이스에 그냥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가격이 요거 한 장에 만 원씩밖에 안 하더라고요. 일단 사용성에 있어서는 뭐 다른 제품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레제르 그 플라스틱 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일이 없는데, 베이스 클라 같은 경우에는 레제르 리드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저도 이제 사용해 보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클라리넷에서 사용했을 때 확실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습한 게 없이 휴미드 세이프를 넣어놨을 때 굉장히 뽀송뽀송한 상태로 잘 거의 평균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겨울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악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함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리드 형태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셔가지고 보관할 때 아무리 잘 보관을 해두더라도 너무 건조하고 혹은 이제 입에 들어가면 이제 울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현재 그 스노우뮤직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쪽에서도 판매를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끝에는 이 휴미드 세이프의 그 실험 영상들을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제품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무조건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만나셔서 좀 더 편안하게 좋은 연주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는 아마 스노우뮤직 그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업체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고 편하게 클라리넷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리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까망필이었습니다.